이제 작가님 책을 보고 아, 나 이중생활 좀 이제 해봐야겠다 본격적으로. 네, 네. 이 이중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중생활 하려면 네. 사실 좀 그 필요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에도 표현이 돼 있지만 네. 일단 용기, 그다음 적응력, 네.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약간 그 단계적인 건데 네. 회사에서 막 늦게 끝나는데 네.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쵸. 근데 나는 일 다 끝났어. 네. 근데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괜히 나가면 미안해. 네. 이런 시절 있었죠. 지금 안 그러죠? 지금 아니죠. 네. 지금 아니죠. 지금 안 그래요. 네. 네. 이런 시절 있었어요. 네. 11시 밤 11시 반에 퇴근하면서 죄송한데 먼저 들어갈게요. 네. 약간 이런 거죠. 네. 네. 근데 10시 반에 용기를 해서 갔었어야죠. 네.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끝났으면 그리고 과거에 약간 좀 약간 잘못된 아니면 그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네. 오래된 어떤 관습적으로 그냥 당연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약간 벗어나서 이게 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일찍 퇴근한 게 용기라기보다 내가 이거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뭔가를 내가 변화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관습을 깨는. 예, 관습을 깨는. 네. 그게 뭐 회사의 조직 네. 조직 문화일 수도 그쵸. 있지만 네. 내 개인의 그쵸. 어떤 네. 내 그 보수적인 관성일 수도 그쵸. 있거든요. 네. 그냥 괜히 이상한 네. 그 이상한 걸 한번 깨보라 이거죠. 네. 근데 깨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한번 네. 깨고 나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거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생뚱맞은 예를 책에 들어놨어요. 네. 소개팅 할 때 네. 한번 다음에 한번 또 만날까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되게 용기 그쵸,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그 소개팅녀랑 네. 내가 한번 더 만나자고 이야기했던 게 얼마나 그게 대단한 용기였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용기였죠. 맞아. 예. 네. 그래서 워크샵 할 때도 누구 손 들고 발표해 볼 사람 그러면은 잘 발표 안 해요 사람들이 네, 쑥스러워서 근데 네, 손 들고 과감하게 발표하겠다 이 정도의 작은 용기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잠깐 그 생각을 바꿔서 과감히 뭐 시도해보는 거죠 그 시도해보는 용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뭔가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용기를 내서 내가 변화를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적응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또 결국 또 퇴근 한 시간 일찍 했어요 네, 네, 네. 집에 갔어요 네. 변화가 왔잖아요. 네. 내 퇴근 시간에 변화가 왔어요. 네.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텔레비 한 프로 더 보는 거죠. 네. 일찍 퇴근해서 그동안 못 봤던 TV 한 프로 더 보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그때는 집에서 한 맨날 9시 이후에 프로만 봤었는데 네. 이제 그 앞선 한 시간 더 앞선 프로부터 보는 거죠. 8시 뉴스. 네, 8시 뉴스부터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잠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텔레비 한 프로 더 보려고 그 연기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 삶에 있어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네. 아까 말했듯이 좀 자기의 꿈이 뭔지 생각해 볼 여유도 그때 한번 가져보는 거고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고 이런데 그런 시간들이 활용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네.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빨리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적응력 네. 끝으로 이제 부지런함인데 네. 이거는 이런 이중생활을 계속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좀 원동력이에요 네. 근데 부지런함이 이제 결과적인 모습인 거고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네. 있을 수 있게 자기가 컨텐츠를 빨리 발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과감하게 막 그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네. 덤벼들면 안 되겠죠 나는 그동안 막 너 그 등산을 막 좀 클라이밍을 해보겠어 네. 물론 텔레비 보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네. 전혀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게 안 되어 있는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중생활을 안 맞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접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주 작은 것부터 네. 제가 이걸 하면은 아주 작은 재미라도 느낄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한번 해보는 게 네. 어떨까 그러면은 재미가 네. 있으면 이게 좀 부지런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골프 치시는 분들 그 새벽에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알아서들 막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이번에는 조금 멀어 서울에서부터 멀리 그 골프장에 잡혀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대충 하고 막 가도 7시에 이제 그 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누가 말려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들이 그쵸. 그렇게 되는 거는 재밌으니까 그쵸, 그쵸. 재밌으니까 하는데 다른 걸 그 시간에 시켰다 그러면은 네. 안 할 거예요 아, 그쵸, 예. 그래서 재밌으면 부지런해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용기랑 적응력이랑 부지런함은 이중생활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내 생각에는.
이제 그 살아왔던 관습을 깨면은 당장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이 예. 느낄 거 아니에요. 느끼죠. 어, 이 사람 왜 그러지? 그렇죠.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네.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죠. 근데 이제 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허락도 받아야 되고. 집 짓는 거요? 집 짓는 건 허락 받아야죠. 네. 제가 아내 모르게 뭐 네. 집을 짓다는 건 약간 이게 결국 네. 두 집 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네. 이중 생활로 다시 돌아오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집 짓는 거 훨씬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그 본질을 좀 찾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수시로 하죠. 아내랑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네. 이런 우리가 좀 인생을 좀 더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네. 조금 발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실제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이중생활이라고 선언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아까 말했듯이 이중생활이라는 게 개념을 제가 정리한 것 뿐이고 네, 변화에서부터 사실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집에 퇴근하고 일찍 와서 테레비를 안 보고 내가 조금 책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뭐 이상하다고 느끼게 좀 이 사람이 뭐야 갑자기 일찍 오더니 뭐 안 하던 걸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나는 이제 이중생활 할 거야 나를 건드리지 말아줘 이러면 네. 이러면 서로 좀 약간 일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렇죠. 뭔가 이상해진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좋지만 네. 오히려 그냥 아내한테 조금 더 살갑게 아니면 내가 오늘 좀 하나 어디 요리 레시피를 하나 알아와서 네. 내가 밥을 한번 해볼게 이러면 좀 건전한 이중생활로 그렇죠. 이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너만을 위한 이중생활이 아니라 이거 우리 남편 이거 권장해줘야 되겠네 네. 뭐 반찬이 하나 더 생기네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네. 그렇다고 꼭 요리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네. 책을 읽어도 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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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 찾아가는 재밌는 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혼자 영화 보는 거지만 처음엔 알리지 않고 봤지만 몰래 나가신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얘가 지금이야 말할 수 있겠지만 네, 네. 얘가 어린데 네. 제가 회사에서는 휴가 내고 네. 집에서는 회사 간다고 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네. 당당하게 네. 내가 오늘 휴가인데 네. 이제 물론 애들 컸겠죠 조금 네, 네. 영화를 보러 가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 힘들었으니까 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도 해주죠. 그러면 지지를 받는 거니까 훨씬 마음 편해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참 또 재밌게 봤던 그 예능 프로가 이제 네. JTBC의 네. 해방타운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분들의 컨셉이랑 약간 비슷해요. 뭐 허재 씨 나왔고 네. 뭐 장윤영 씨도 나왔고 네. 뭐 이종혁 씨도 나왔는데 네. 그분들 각자의 삶에서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중년이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놀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 보면 어떻게 놀지 몰라서 이렇게 막 어설픈 모습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연출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놀지를 모르고 그렇죠. 최신 뭐 기기도 다루기 어려워하고 네. 막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분리된 공간에 살잖아요. 근데 그 아마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어느 그 컬럼인가 거기서 읽었을 때 그 TV 프로그램이 이제 기획된 의도가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잠시 가족과 분리해서 너의 삶을 살고 결국은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더 잘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그런 게 기획 의도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중생활이 그렇죠.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나의 삶을 위해서 잠시 살짝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분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뭐 즐거운 휴가에 가서 네. 나 혼자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족과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족들과는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즐겁지만.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재충전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또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네. 뭐 강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 맞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네. 맛있는 거 같이 사주고 술 네. 사주고 이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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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생활 하려고 할 때 가족분들의 그런 지지 같은 게 필요할까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이제 작은 거야 별로 네. 자기한테 큰 영향이 없으니까 네. 이거를 뭐 하거나 말거나 내비두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투입하는 리소스들, 네. 그러니까 실제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네. 시간이 많이 이제 가족들과 약간 떨어져서 네. 그 리소스가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체크가 들어오겠죠. 그쵸. 뭐 하는 거냐. 네. 이제 그럴 때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책에도 가족의 지지를 얻었는가 네. 이렇게 물어본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네. 이런 것들이 나 혼자 그냥 뭐 독립을 위한 준비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은퇴를 하고 뭘 하더라도 네. 나 혼자 그냥 이제
그 모든 가족들과로부터 나는 독립을 하겠어. 독립선언이 아니라 네. 가족들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겠어에 대한 그 파일럿 테스트,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걸 해보겠는데 네. 뭐 와이프한테 뭐 이런 건 어떠니? 네. 그래서 제가 집을 짓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동의를 얻고 왜냐하면 그게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네. 물론 제가 거짓말 친 게 아니고 네.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네. 그걸 그 인프라를 갖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행복하게 그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네. 또 와이프도 자기 지인들 불러다가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데 특히 이번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코로나가 한 이제 2년 반 이렇게 이상 그렇죠. 하면서 집이 이제 19년 말 정도에 지어졌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19년 말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한 2년 이상, 다른 분들은 이제 어디 외국은 당연히 못 나갔지만 네. 이동이 되게 불편했을 그쵸, 텐데 그쵸. 저희는 여기 와서 우리만의 거의 이제 쉘터처럼 네. 잘 놀았죠. 네. 아, 근데 평소에 되게 잘하셨나 봐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이중 생활하려면, 네. 그래서 항상 그 공감을 얻어내야 되고 네. 그 공감 속에서 그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중 생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중 생활이 가족과의 분리가 아니라 또 회사와의 분리가 아니라 네. 내가 잠깐 한 발짝 떨어져서 나의 삶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시 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내가 중심이 돼서 회사의 일도 그런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네.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낼지 이 관점인 거죠. 근데 맹목적으로 나는 없는 상태에서 네. 막 기계적으로 주어진 역할들 그걸 수행하다 보면 수행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네.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쳐갖고 또 다시 뭐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좀 나를 찾아라. 그래서 이중 생활의 가장 첫 그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뭔지 나라는 존재가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들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네. 아까 말했듯이 동력을 잃고 네. 계속 맴도는 헛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 이따 인터뷰를 보고서 야 네. 나도 내일부터 이중생활 좀 살아봐야겠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책을 보니까 무슨 네. 리스트를 작성해야 된다고. 스몰 윈 리스트입니다. 스몰 윈 리스트. 스몰 윈 리스트. 네. 이거 그냥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뭐 라지 윈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시도를 했는데 네. 얻을 수 있는 거 네. 이거를 갖다가 내가 성취를 했다 이런 거. 네. 석세스도 아니고 그냥 네. 성취예요. 네. 같은 말인가?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 실행력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네. 보통 작심삼일 네.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작심삼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네. 하고서 자기계발서 또 읽고 앞에 한 10페이지까지만 읽다가 또 꽂아놓고 그렇죠. 네. 매년마다 새로운 자기계발서만 꽂혀있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는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달성하기 어렵죠. 네. 왜냐면 운동선수로 비교하자면 네. 이제 내가 막 운동선수가 뭐 엄청난 그 근육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체력적인 그게 갖춰지면 네. 뭐 100m 달리고 축구선수도 되겠지만 내가 쓰는 근육도 아니고 네. 뭐 다른 걸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뭐 요즘에 보면은 뭉치와 찬다 보면 아니 어쩌다 벤져스들 네. 보면은 다 국대였지만 그쵸, 그쵸. 축구 잘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점점 그 쓰는 근육들이 그쪽으로 발달되다 보면 잘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네. 갑자기 목표만 세웠다고 3일 만에 안 이루어지니까 나는 막 자괴감 느껴지고 그럴 필요 없이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그 성취감이 또 그 원동력이 돼서 더 한번 센 걸 해보고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뭐 네. 퇴근하고 한강변 한번 내가 한 시간 걸어보기 네. 한 시간도 필요 없어. 30분 걸어보고 네.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등산을 좋아했다가 요즘에 등산을 조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같이 어떤 교수님이랑 제가 같이 등산을 하다가 네. 분이 올라가세요. 저는 여기 쓸게요. 그러는 거죠. 네. 아 올라가야죠. 한국인이면 정상까지 가보셔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하나 또 깨달은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네. 꼭 왜 우리나라를 꼭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네. 게 아니라 너무 정상에만 가야 되는 그쵸. 그게 등산이 아니다. 등산은 내가 산을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 네. 그냥 성취감 하나만 바라보고 저 높은 산에 내가 체력도 안 되는데 내가 거기 갈 수 있을 만한 밑바탕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어렵게 가서 그 다음부터 골병 나서 힘들어하는 것보단
내가 예쁜 그 나무랑 네. 뭐 꽃들 보고 네. 계곡물 보고 네. 이 정도까지가 내 한계니까 보고 그게 근데 정상까지 안 갔다 해가지고 뭐 나고자가 아니다. 그쵸, 그쵸.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높은데 가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중, 산의 중간까지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재밌었다면 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몰 윈 리스트가 예. 약간 작은 성공 리스트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이중 생활을 이제 하기로 했을 때 할 수 예.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뭐 작가님도 이제 크고 작은 수많은 콘텐츠 하셨고 예. 첫 번째 콘텐츠로서 좀 몇 개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세요? 저는 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배우자한테 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스몰 윈 리스트로 네. 첫 번째로 이제 요리 뽑고 아,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유튜브든 여러 다양한 채널로 네. 요리를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그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네. 그거 아니 그것도 힘들면 사실 네. 그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사실. 네. 네. 근데 그럼 밀키트라도 사서 네. 근데 배달 음식과 좀 달라요. 네, 그 다르죠, 다르죠. 예. 요즘에는 당당하게 이거 내가 직접 배달한 거야, 아, 직접 주문한 거야 네. 이제 이게 유행인데 네. 사실은 밀키트 오면은 네. 적어도 후라이팬에 기름 정도는 부어서 네. 이게 볶는 정도는 해야 되는 네. 게 밀키트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 해서 그 또 웬만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네. 다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레시피를 해갖고 그쵸, 포장돼서 그쵸. 먹기 때문에 반조리 돼서 그래서 네. 그걸 한번 해보면. 제가 자기가 요리한 것 같은 그런 약간 착각 속에 재미도 있고 또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네. 보람이 느껴질 거거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그 요리를 한번 해봐라. 아, 네. 아 그 요리가 정말 네. 좋은 게 또 다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네.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좋아져서. 물론 이제 거기서 네. 잘 조절해야 되겠지만 네. 계속 내가 이제 계속 까딱 잘못하면 아빠는 우리 집에 요리사 이렇게 돼버릴 네. 수 있는데 네. 잘 조절해서 한 번씩 가족들한테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취미로서 네. 요리 괜찮은 것 같아요. 네.